정확하게 이해와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 꾸준한 학습, 그리고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 서비스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늘 그렇듯이 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핵심 출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한다면 서비스 청사진인데요. 서비스 청사진의 내용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셔야 되시고요. 또 있죠. MOT 사이클. 들어보셨죠? 그죠? MOT 사이클 차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칙,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은요, 개념부터 해서 구성 요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비스 청사진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린 쇼스택에 의해서 만들었다. 학자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누구? 린 쇼스택의 서비스 청사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서비스 청사진이 만들어졌냐? Why 중요하잖아요. 왜 만들어졌냐?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각각의 요소들과 프로세스를 이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라고요?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블루프린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각각의 요소들의 절차들을 어떻게 했다? 한 장의 도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프로세스 나오죠? 핵심적인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뭐예요? 잘 보기 쉽게 뭘로? 사진으로,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비스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를 나열했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각각의 단계, 그리고 뭐예요? 누가 등장해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직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누구? 고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뭐예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도표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놨다. 각각의 이해 관계를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객의 동선 자체를 파악을 할수 있겠죠. 그죠?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동선까지 파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어떤 프로세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각각의 요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들을